제가 오늘 이거를 컨텐츠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 중에 저희 글로리오서 그 직원 중에 MD 파트를 맡고 있는 그분이 MD 파트를 맡고 있는 분이 그 직원이 그 뉴욕의 명문대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맞니? FIT 3대냐? 우리 한번 3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세계 3대야? 되게 자부심 있네. 일로 와. 민준아. 세계 3대 패션 스쿨을 나온 우리 MD야. MD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를 잠깐만. 이걸 바꾸자.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다 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시고요. 예. 그 인스타 지금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스타 예전에 저번 주인가? 이거 아니야. 이번 주한 4일 전인가 스토리로 제가 응모를 받았고요. 오늘은 미리 응모 받은 분들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마이크가 너무 댐핑이 너무 커요. 알았습니다. MD분 인스타 팔로우 중. 이거 채팅창 내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다시 옮겨주시면 좀 줄여 줄게. 민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이렇게 하자. 근데 이따 콘텐츠 띄우면 이건 괜찮아. 괜찮을까? 모기가 있네. 얘기해. 얘기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리어스 워커 온라인 멀천다이저 야, 편하게 해, 편하게. 유민선입니다. 형님은 이제 빠지셔도 반갑습니다. 여기다 올라오고 난리 났네. MD님 반갑습니다. 인스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알수 있어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저희 제 계정이랑 글로리어스 워커 계정에 보면은 다 있으니까. 네, 형님 그렇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오른쪽 하단으로 빼요. 여기로 뺄까? 오케이. 내가 좀 들어가지. 그래서 FIT, 예. 아, 네. 아, 네. 아, 오늘 패션 전문가야, 나름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패션을 이제 패션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을 되게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제 옷을 만들었던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뭐 제가 다른 분들보다 옷을 잘 입는 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입장이 아닌데 아니, 근데 불러주셔서 근데 좀 이렇게 네. 나는 그런 거지. 여자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고, 그 나이가 아직 20대예요. 저는 40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인스타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나이대가 좀 어리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리고 남자들이 되게 많아. 다 남자 아니니? 진짜. 여자 구독자들은 몇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성비가 그래요. 8대 2이다 보니까 여성 구독자보다 아무래도 남성 구독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좀 이렇게 신선한 시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민트 초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방 청소하면 듣다가 여성분 목소리에 슈퍼챗 적어봅니다. 민망하네요. 네, 바로 그냥 시작할까요? 빨리빨리 해야지 또. 빨리 집에 가지 또. 자, 이렇게 제가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아, 여기를 눌러야 되는구나.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연탁님. 이름에 탁자 들어가는 사람 잘 없거든요, 요즘에. 영탁님 있잖아요. 누구요? 영탁님 그 아까 그 트로트 하시는 트로트 하시는 분. 분. 오케이. 네,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아, 이분 182cm라고 본인 써놓으셨으니까 키부심 좀 있으신 분이네. 굳이? 부심 있을 수 있죠. 저런 거 보면 어때요?
그냥 182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아니 것막 그런 같아요. 거왜 굳이 저걸 써놨을까? 다른 걸 써놓을 수도 있는데. 크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아,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럴 수 생각합니다. 있다. 네. 보시면은 뭐 피드가 좀 느낌 발렌시아가네.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다. 느낌이 좀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좀 저희도 고르는 게그 기준이 뭐냐면 옷 사진 좀 많아야 돼. 이게 패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옷 사진도 없는데 형님 저옷 사진 별로 없지만 뭐 신청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옷 사진 없거나 아니면은 계정 만든 지만 사진 뭐한세개 있는데 신청한 사람도 있고 비공개인데 신청은 왜? 비공개인데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그래도 좀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존재를 치우라고요? 볼 생긴 게 벌써 보여? 아 이거 보고 잘생겼네요.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팔로워도 많으시네. 본인 팔로워에 비해서. 이분은 이제 약간 살짝 인플루언서 느낌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뭔가 신발 컬러랑 그 셔츠의 색감 주황색 이렇게 좀 맞추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거 일부러. 그리고 이거 지금 배낭까지 네.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센스 있으신 그러니까요. 분이고 바지도 지금 이렇게 약간 버뮤다 핏으로 약간 좀 저렇게 긴게 요즘에 요즘에 긴게 많이 많은데 입으니까. 이제 쇼핑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바지 작년 거안 입는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반바지 없긴 맞아요. 했어. 더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 노루까지 너무 지금 이 색감이랑 그니까. 이거를 다 지금 노루 보고 주황색 나 오늘 주황색인데 이러면서 이제 가서 사진 찍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괜찮죠? 예. 옆에 뉴진스 멤버 온 건가요? 이거 저 놀리시려고. 재밌다. 아, 너무 놀래. 재밌어. 대단합니다. 예, 네. 인정합니다. 예, 뒤로 가기 버튼이 이렇게 사라져 있네요. 아, 이거를 X자 누르시면. 아, 예. 역시 잘하시는구만. 이거 여자친구인가요? 어머니인가? 아, 커플룩. 여자친구. 아, 백군루. 아까 전에 그 바지에다가 뭐 남방 하나 입으시고. 모자가 귀엽네요. 그러니까 이거 모자 자크민스 아니야? 그런 느낌인 것 나와 같아요. 있는 게 이렇게 자크민스인 끈것 같은데.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여자친구분도 지금 가방이랑 든거 보면 예사분은 아니고요 일단. 권태현이 2,000원 감사합니다. 형님 마이크 180도 뒤집어 주라고? 나 마이크가 뭐 문제 있니? 로고가 대표님 쪽 고개 돌려서 요렇게요? 달라졌어? 달라졌어? 오케이? 좋다, 이분. 영탁님. 같은 옷이네, 계속. 자크미스 맞네요. 자크민스 맞네. 시원합니다. 어디야? 그래요. 제주도인 것 같아요. 제주도다. 서귀포 카페. 근데 진짜 저런 신발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남자분들이 잘 신은 거는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시네요, 갑자기.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뭔가 노력하려고. 지금 이미 뉴진스 나왔거든요? 아, 지금 식은땀이 너무 날 때리네. 뉴진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 드디어 잘 퇴근하겠습니다. 들린다. 쏙, 다행이네요. 오케이. 아, 됐어.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후원해주신 분. 예. 문제를 해결했네요. 사진 끝내주네. 그니까요. 잘 찍으신다. 여자친구분이 되게 잘 찍으시는 이런 것 사진은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만지고 이분이 감각이 있으신 분이지, 일단,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뭐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이분이 옷잘 입으시네. 진짜 트렌디한 거를 다잘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쪼리도 그렇고. 아, 근데 전철 타고 쪼리 어떻게 신냐? 쪼리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전철 타는데 쪼리를 어떻게 신어? 사람들이 보잖아. 쪼리 신는 게 왜요? 발가락 보이잖아요. 민망해서? 아, 예. 그럴 수 발가락 털을 있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와, 이거는 진짜 레전드네. 오! 저 신발 너무 이쁘다, 색깔. 이거 핑크 독일군이고,
이거 바지핏 너무 좋고요. 이 지금 색 조합을 아무나 쓰는 게 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뭐가 되게 좋냐면 벨트. 벨트 이렇게 없었으면 제대로 된 벨트 찾기 힘들거든. 진짜 꾸러기 표정. 일단은 좀 말라야 돼, 사람이 옷빨을 받으려면 맞아요. 말르긴 해야 돼. 용도바 응도바 도비는 2,500원 감사드립니다. 웅키는 2,500원 감사드립니다. 예, 소리 완전 달라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분 뭐, 예, 잘하시는 분이네요. 아, 이거 봐, 농구공 들고 있는 이 센스. 농구공도 뭔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색깔이? 봐봐라. 인스타를 할때 우리가, 저도 인스타를 찍고 이렇게 막 신경을 써서 찍는데, 요런 거 하나로 좋아요 수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없다고 해봐. 그러면 그냥 심심한 그냥 사진이거든. 근데 이걸 하나 끼워 넣은 거지. 이걸, 아, 이 농구공 아니네. 아, 약간. 그 인플레이터블 오, 맞아요. 벌룬 발리볼 같이 하네. 비치볼. 비치볼. 뭐라고 그러니, 이거 바람 넣는 거 있잖아, 네. 거시기. 네. 183이고, 상식. 아, 모든 걸 지금, 이, 182이고, 모든 네.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분, 뭐, 예. 잘 입으셔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바지도 되게 저렇게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이 그리고 사진, 청바지가. 사진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데서 잘 찍어서 피드 자체가 되게 보기가 좋네. 진짜. 뭐깔거 없니? 뭐 깔고? 이런 거냐? 아니요. 이런 것도 너무 괜찮은데? 예쁘고, 그지? 네. 저 핑크색을 야, 되게 이런 거잘 남자들이 입는 것 되게 같아요. 좋아하는 코디거든. 맞아요. 남친 룩. 남친 룩인데 되게 좀 약간 센스 있는 남친 룩 오, 있잖아. 맞아요. 컬러 유니바에 활용도 되게. 신고, 컬러감도 되게 있으시고. 이게 되게 기본적인 이거, 근데 봐봐라. 회색에 카키에 곤색, 이거 지금 기본 조합이거든. 이건 아무나 다 해. 조금만 관심 있으면. 맞아요. 근데 모자를 이걸 갖다는 거가 오, 관심이 많으신 분. 센스가 있다는 소리지, 맞아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싱크가 안 맞는다고? 조조님, 이거 왜 후원이 이렇게 되냐? 감사드립니다. 자, 오케이. 100점, 자, 10점 만점에 몇 점? 별점 주자, 우리. 죄송해요. 별점으로요? 별점 5개가 만점인가요? 5개의 만점. 저는 4점? 나 5점. 아, 야, 진짜요? 아, 이거 죄송해요. 이상하네. 제가 조정님 4점이라 그래가지고. 5,900원 감사드립니다. 아. 예. 그 지금 후원해 주셔가지고 조정님 5,900원 감사드리고요. 자기 인스타 봐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돈으로 인스타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900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늦었어요, 이미. 예, 제가 다 공지했고, 그분들 위주로 보고 있다. 되게 좋네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뭔가 5점 제 만점, 나이인 저는 것 5점 같아요. 만점 생겨. 얘는 4점 줬어. 1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아, 저는 원래 되게 패션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약간 좀 그냥 아, 남친룩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심심하다. 아니 심심하진 않은데 되게 뭔가 오 이거는 맞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왼쪽 분 소속이 하이브인가요? 예. 아 여자분. 진짜 일로 와. 아, 너무 이거 더워가지고 잠시만요. 여자분인가? 여자분이다. 혜니. 네. 여자분이 잘 없어가지고. 물음표, 아니, 그, 음표 3개. 이분도 역시. 다들 셀럽이신 갬성. 갬성. 옷이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아, 이게 살짝 시스루 된그마 소재 이런 건가? 근데 이건 물놀이 패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뭐가 뭐. 없네요. 네네네. 예. 아, 이렇게 된 거. 입었다 한참. 벗었다 할때 개에 오래 걸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네, 다 풀진 않죠. 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합니까? 하고, 네, 이렇게 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전잘 모르겠어요. 시원해 보인다. 저런 게 되게 그런 뭔가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또 예쁜 디테일. 아, 그래요? 네. 아, 예쁜 디자인 단추 많은 게 핫한 디테일. 갬성 네. 옷이네. 아, 바다 가고 싶다. 진짜. 오.
이 등에 이런 디테일 같은 게 과감한. 예쁜데, 가방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우퍼스 신으시고, 가방이 센스 있으시네요. 센스 있으시네. 이런 오, 느낌으로. 코스 느낌 나는 거 코스 약간 좀. 느낌이 많이 나긴 하네. 스님이 남긴 선시다. 스님 남긴 선시 찍어서 올렸는데 누가 몇 명이나 읽었을까? 읽어볼까요? 고요한 밤 물고기가 달 익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웃으며 새들이 천문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네. 삶에 절망해 본 사람들이 사람 많이 삶을 사랑할 수 있다.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인생을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는 이 얘기다.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태풍이 지나고 천둥이 지나 이 시를 기억하라. 되게 좀 고통이 좀 있으신가 봐. 그러게요. 이거를 보고 아니, 위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굳이 네. 이거를 찍어가지고 하신 거 보니까 그런 고통이 좀 많으신 우리 혜니님. 예. 옷은 좀 나온 게 없나요? 우퍼스 계속 신고 아, 근데 계시고. 저 룩이 제일 아, 예쁜 것 요거요? 같아요. 오, 셀링 부츠가 딱 이제 그 가방까지 매치를 해서 보자. 요즘 되게 트렌디한 맞네요. 그리고 거거든요. 저렇게 턱 잡힌 청바지가 또 올해 범이다. 네.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맞아요. 여자들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 엉덩이가 좀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체형도 이렇게 보정이 되고 하니까. 유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블루로 지금 산뜻하게 거시기 하셨습니다. 지금 요거까지 맞아요. 다다 맞추셨네요. 맞추셨네요. 이거 뭐. 근데 저 셀링 부츠를 되게 핫해가지고 구하기 힘든 한국에서 거야,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그래서 헌터보다 오히려 저게 지금 더 트렌디한 아이템,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갖고 싶습니까? 저는 갖고 싶습니다. 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습니다. 아, 이것도 딱 찍었네. 이게 남친이 네. 없다. 아, 남친이 있고요. 예. 아, 네. 다들 요즘 연애를 하시나. 와, 글을 잘 쓰시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초입에는 어느 집 담장 넘어 만발한 능소화들이 이정표처럼 서 있습니다. 미쳤다야. 오. 어? 그니까요. 이 길이 제 집으로 가는 길이 맞는다는 뜻이, 혹은 지금부터가 여름이라는 뜻이. 와, 뭐 하시는 분이지? 되게 그냥 진짜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요. 저렇게 뭔가 신경 써서 쓰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발담주의, 일단, 양말 신으셨네요. 예. 양말 신으면 좀 그래도 낫지. 그죠. 아, 요 니트. 요 뒤에 이렇게 뚫린 거 입으시고. 잘 입으시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입은 피드가? 미니멀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적절하게 이런 약간 프렌치 느낌도 나면서, 그러니까 셀린도 아까 전에 다 되게 프렌치 느낌 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완전 프랑스거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미니멀한 것도 가끔 이렇게 이런 거 있고, 누드톤으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되게 패션을 많이 즐기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아,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좋냐면, 마이 입고 야구 옷 쓴게난 그렇게 좋더라고. 저도요. 너무 막 팬시하게 안 그러니까 가고. 마이만 입으면 좀 되게 너무 포멀한데 맞아, 요거를 맞아. 딱 써줌으로써 딱 스포티한 느낌 나면서, 그러니까 마이에다가 셔츠만 입었다고,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그 사무실에 갑자기 맞아요. 이게 죄송해요. 땀을 뻘뻘 흘렸어. 이게 너무 힘내, 뉴진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네. 뉴진스 님도 남친 있나요? 아, 공개됩니까? 있는지 없는지? 저요? 하하. 오케이. 아, 잘 봤습니다. 저몇 네. 점, 점수 매기죠? 저는 5점 만점에 4점. 4점. 네. 저도 4점. 네. 4점. 1점 빠진 이유는? 항상 근데 저는 1점의 기준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칸니엘 정도면 진짜 5점 넘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완전 그러니까 나도 이게 1점 빠진 기준을 좀, 안본 거. 그러니까 남자는 막 그렇게까지 끼를 부리는 건난 별론데, 맞아요, 여자는 맞아요. 뭔가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조금 더 생강을 조금 더 맞아요, 넣거나 맞아요, 맞아요. 뭔가 양념을 조금 더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잘 오케이. 입으십니다. 오케이. 예. 재밌네요.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너 재미 없어하는 것 같은데. 아 재밌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붓고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싱크 맞춘다. 싱크가 네. 안 맞아? 네. 저 싱크가 안 맞는데서 우리 잠깐만. 거시기 예. 우리 그때 싱크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거 심지어 이 무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랜선까지 사가지고 꽂은 건데 싱크가 왜 안 맞지? 뭐 뭔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라이브를 좀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하려고 한 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재밌네요. 근데 네, 나는 되게 재밌는데 이거 확실히 보는 게 재밌네. 야 이거 뭐 한다고 바뀌니? 잠깐만 요거 좀 싱크 안 맞는다고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 생겼다고 또? 민선아 땀을 왜 이렇게 너무 떨려서 물이라도 좀 줘. 아니에요. 맞아 싱크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냥 이렇게 뭐 방송국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거 꺼도 되니? 닫기 눌러? 네 됐습니다. 됐어? 네. 됐대. 자 다음 재물 그 젠틀뱅님. 아 이분은 우리 런업 채널의 친구죠. 젠틀뱅님. 네 지금 보면은 이분은 그냥 프로페셔널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로워가 8만 정도 되고 굉장히 이제 뭐 네이버도 있네요. 블로그도 하셨네. 나 이것까지 몰랐네.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은 깔끔한 피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플루언서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계 갑자기 저게 실제로 아는 분 아니까 또 시계 한번 이렇게 웃기신다. 보는 시계 카메라 좋은 거 썼네. 오 진짜 치열하거든요. 이쪽 바닥도 카메라를 뭘 쓰는지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지금 보면은 아주 뭐 건실한 총각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 있고 이 어린 나이에 집이 있습니다. 얘가 되게 부동산 공부를 엄청 열심히 얘가 빈플런스 하지만 얘가 되게 부지런한 친구야. 근데 일단 패션 얘기만 하는 걸로 보면은 조금 요즘에 패션들이랑 좀 결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프레피에 기반을 둔 포멀 룩.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사실 로퍼에다 양말 신거든요. 요즘에는 양말 안 신고 아주 클래식하게 옷도 오버사이즈 아니고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멋있네요. 예. 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는 이 피드가 익숙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캐주얼은 좀 이렇게 소화를 하는 편이고 어때 넌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깔끔하시고 확실한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유행은 보여요. 아니잖아. 이게 트렌디한 건 아니잖아. 네 예, 맞아요. 잘 안 바뀌시죠. 여기서 약간 좀 더 나가면 약간 좀 더 약간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입으시니까 많이 예. 하니까. 그런 스트라이프나 뭐 저런 약간 좀 카키 컬러의 제품들 같은 거. 괜찮은 거 한번 볼까? 내가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좋거든요. 그냥.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머리 스타일까지 너무 잘 어울려. 아, 맞아요. 이게 패션에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이런 거보다 머리 스타일이랑 수염 있고 없고 이런 게 전체 룩을 완성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이거 지금 가방까지 들었잖아요. 이게 뭐야? 또 이탈리아 갑자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이거 이런 데 갔구나. 포르누. 나 발음 실수. 아니 왜 이름이? 아니 왜 이름이? 이름이 아유. 그래서 한국어로 옆에 잘 지. 아우 큰일 났네. 아, 한국어 여기 써놓은 이유가 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 네. 갑자기 마녀사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사진 올라와 있네요.
여자친구까지 자신의 그러니까요. 그 피드에 이용하는. 아. 이게 내가 봐라. 야, 봐봐. 이 여자친구가 있는 사진이 훨씬 좋아요 많을걸? 봐봐. 이거 봐, 1313이지? 아, 보세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거 똑똑한 겁니다. 아, 아니. 여자친구분도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저렇게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치, 해주면 그치. 그 재밌잖아요. 저 그러다가 맞춰 재밌, 입고 하는 그러니까 게. 재밌잖아. 예. 그리고 좋아요 많이 받으면 좋죠. 맞아요. 그리고 젠틀백님이 먼저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저런 남자친구가 잘 없잖아요. 여자들이 오히려 보통 맞춰 입고 남자친구 만나자. 인플루언서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친구가 인플루언서이면요? 좋죠. 좋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뭐 서로 근데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할것 같아요. 어떤, 헤어지거나 이러면 만약에 그 친구가 잘 돼서 막 솔로 지옥 이런 거 나가면 막 그런 거 갑자기. 봐야 되잖아요. 엄청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좀 장단이 유진씨 있을 것 하이브 뮤직 출신이라 같습니다. 또아 안티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무튼 아 틀백이 네. 뭐뭐 뭐 저는 뭐 이게 저랑 스타일 너무 다르고 요즘 스타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 예. 네. 아니 뭐 클래식한 스타일이고 맞아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얘는 좀 나랑 이제 우리가 좀 세계가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사실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 완전 말하 극과 극인 것 뭐라고 같아요.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 본인만의 세계에서 본인만의 이 되게 확실한 색깔을 계속 이거 색깔 확실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확실한 색깔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좋은 친구다. 틀베가 보고 있으면 놀러 와. 이런 난 이런 거 좋다. 오, 저도 신발 빨간색 신은 거 반스 어떨지? 귀엽네요. 오케이, 패스. 다음. 아! 아, 또 여자분. 여자분. 이분! 이분 누구냐? 내가 예전에 곡성 말고 곡성 감독한 사람이 만든 공포영화 최근에 한거 뭐지? 그 태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 아, 그거를 내가 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 나홍진 감독일 거야, 아마. 아, 맞아요. 그걸 내가 보러 가고 싶었는데, 볼 사람이 우리 와이프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번개를 때렸어, 인스타로. 나 이거 보고 싶은데 같이 보시고 그때 나온 소녀입니다. 예. 지금 진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보면은 사진 피드가 일단 되게 감성. 진풍노도. 옷보다는 지금 얼굴을 이거 봐. 문신 막 이렇게 있고. 내가 이거 보고 얘좀 무서운 애구나. 랑종 랑종 그래 아, 랑종. 랑종, 랑종. 랑종 랑종 맞네. 근데 실제로 제가 봤는데 이렇게 되게 나는 이게 되게 이 피드가 왜 좋냐면 얘는 일단 보면 보정이 없어. 몰라 보정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만난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요. 키가 되게 컸고 그래서 옷빨이 되게 잘 받는 스타일이다. 옷을 사진을 좀 보면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 진풍노도죠. 되게 근데 트렌디한 요즘 제 나이 나는 근데 또래에서는 요즘 젊은 여자, 젊은이들 젊은이들, 젊은 여성분들 옷 이런 거는 난 진짜 모르겠어. 예뻐, 예쁘긴 예, 예쁜데 전 좋아요. 전 저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되게 약간 더 오픈 프로덕트 그러니까 느낌을 더 되게 오픈 진짜 좋아하시는 프로덕트가 거. 되게 핫해서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까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 이건 뭐 레깅스야? 뭐 스타킹이야? 스타킹인 것 뭐야? 같아요. 스타킹. 레깅스야? 스타킹이야? 뭐야? 스타킹 같아. 스타킹이야? 아닌가? 스타킹이 레깅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레깅스가 좀더 두꺼워요. 와, 감성 쩐다. 사진을 잘 찍었네, 이거는. 어떻게 찍은 거야? 누가 찍은 거야? 누가 오. 이렇게 여러 명 찍은 사진 중에서 잘랐구나. 아, 감성이 아, 이 진짜. 프린트 너무 귀엽다. 오, 일본 진짜. 만화, 옛날 80년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프린트 같은 거. 박스티 입으시고. 네. 이게 머리를 이렇게 막 대충 했기 때문에 패션적으로 잘 살아난 것 같고, 이거를 본인이 포착을 해서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올린 게 본인의 이제 감이죠. 필카로 찍었구나. 그래서 없네요. 이거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막 네. 이게 질풍노도라서 옛날 거막 지워 또 이런 분들을 보면 이건 볼까요? 아 아직 댓글이 없다고? 이게 막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근데 이 탑이 오픈 프로덕트 제품이어가지고 딱그 느낌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 하나 써주자. 제한되었어. 아, 이거 댓글 못 쓰게 못 쓰게 해놨구나. 하셔가지고 아마 없는 것 질풍 노도네요. 와, 같아요. 잘 봤습니다. 몇 점? 평가해 봅시다, 그래도. 아, 근데 이거 재미야, 너무 재미. 어렵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저는 5점 만점에 4점? 4점? 저도 4점이요. 네, 저는 왜 그러냐? 일단 사진 너무 없어. 옷 사진 너무 없고 보기 얼 이거 뭐 얼굴 이거 눈썹 미는 거야? 여기가 이상한 쪽으로 좀 이런 와 이걸 누르기도 무섭네. 아무튼 그래서 네. 저는 4점. 왜 4점이죠? 저는 아까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아, 와우는 오케이. 와우 없었기 팩터는 때문에. 없고 오픈 네. 프로덕트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머물러 있는 오케이. 수준. FIT 출신으로 또. 아닙니다. 네. 자, 좋습니다. 구재승님 대응. 아, 디자인님 패션. This is my favorite pick. 이거 뭐 여자친구인가요? 안 그런 거고요. 눌러보겠습니다. 예. 네. 이러시고 있다. 보고 싶은 사진 있으면 네,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근데 이런 바지 컬러는 되게 아, 그러네. 이건 쉬운 컬러가 아니네. 오, 코듀로이인 것 같은데? 코듀로이에다가 이게 옥색인가요? 네, 그렇죠. 터콰이즈. 토르토이즈. 아, 이쪽이 맞겠죠, 발음이? 예. 토르토이즈. 톨토이즈 컬러. 반스. 네, 바지 컬러가 진짜 너무 핏줄. 예쁘네. 핏줄. 아, 핏줄에 애플워치. 그리고 형코백. 이거 형코백이니? 형코백? 뭐예요? 에코백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형코백까지 3종 세트. 근데 색깔은 진짜 인정이다. 어, 이거 누가 진짜. 사와? 이거 딱 보면 아무도 안살 거. 근데 이게 사가지고 소화한 거 아니야?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근데 저 신발 매칭을 잘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더 이렇게 몰입이 잘 되는 거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비즈 팔찌 하신 것 같은데 저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싱크가 계속 그러네? 뭐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갑니다. 아, 이 되게 백군룩. 백군. 이 백군룩이 올해 되게 이게 여기다가 맞아요. 까만 벨트만 딱 차면 딱 진짜 올해 제일 괜찮은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 진짜 많이 보이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이 디테일이 있네, 바지에. 오, 아, 난 이건 좀 반대인데. 굳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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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약간 이쁠 수 있는데 되게 캐주얼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방가드를 하지 좀. 네, 맞아요. 오히려 셔츠 이런 거랑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의 맞아요. 곁땀 말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더 디테일. 코스 코스 갔다 오시고 갬성 사진 하나 있고 이분도 그냥 한 따까리 하시는 분이네. 근데 바지 색깔을 딱 보니까 그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 약간 되게 가끔씩 보고요. 과감한 네, 색깔을 잘 하시네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숏하게 입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나는 뭐가 아쉽냐면 머리가 이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 머리 때문에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오, 모자 이런 거 썼으면 되게 차라리, 좋아하셨을 것 차라리 같아요. 모자를 캔모자. 쓰거나 이마가 나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머리가, 그러니까 룩은 괜찮은데 이런 데서 딱 머리 깨져버린다니까, 갑자기. 더 맞아요. 이렇게 패션으로 싹 살릴 수 있는 거를 현실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더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에서. 죄송합니다, 더운 머리라고 너무 하는데 멀리.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일반 이뭐예좀 약간 유행하는 스타일 머리가 딱 들어오면 차라리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좀 살짝 깐게 나은 오, 것 같아. 이런 그리고 모자 봐, 이거 모자 같이. 쓰니까 확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오, 이런 모자 같이 쓰시면 되게 예쁠 것와, 근데 이 바지에다가 이 셔츠를 입었다고? 이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정신세계에 의심될 것 같긴 하잖아. 왜요? 아, 내가 옷 입는 스타일 아니라서. 아. 이게 너무 보헤미안이니까. 이게 너무 지금 크로스오버 아니야. 이거는 되게 선이 얇은
그런 옷인데 이거 바지는 완전 스웨트인데 스웨트니까 응응응. 맞는 조합은 솔직히 아니지. 이건 되게 예쁘네요. 이거 예쁘다. 네.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머리를 네. 그렇죠. 저는 3점? 3점? 죄송해요. 아, 머리 여기 나오네. 근데 이 사진 되게 잘 나오셨는데. 아, 자기가 찍었네. 혼자서 찍느라 고군분투한 사진. 3점. 몇점 하시나요? 저요? 네. 저 3점 주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가 발전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끔 이해 안 가는 게좀 있어요, 이런 거. 나는 좀 이해 안 가거든요, 이런 거. 제가 이해를 안 가는 거라서,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제가 말이, 우리의 말이 무슨 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다 취향 맞아요. 얘기니까 내 취향은 아닌 맞아. 거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땡. 아, 이분 아예 데일리 룩이네. 작심하고 하신 분이네. 다양한 사람을 보고 싶어서, 도쿄. 도쿄에 계신 분이구나. 부럽네요. 도쿄. 도쿄네. 그러네요. 드디어 옷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니까요. 피드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많이 이렇게 한게 옷이 나온 사진이 잘 없어요. 이거 뭐야? 르메르네? 신발이 르메르의 되게 예쁘다. 이거 스투시 아니니? 그런 것 같아요. 스투시랑 나이키랑 한것 같은데 맞는 것 거의 같습니다. 정석 아닙니까? 그 르메르 미니멀 룩의 정석? 요거 메고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톤 다운 시키고 통 넓은 바지 입고 예. 귀여운데. 이거는 뭐지? 어떤 상황에 예쁜 거지? 아, 그거 아니에요? 스키장 룩이다. 아, 오케이, 스키장이니까 뭐 일단 소라게 아닌가요? 권상우. 와, 이제 슬슬 나오네. 오, 확실히 약간 야, 일본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같이 일본 섞여 느낌이다. 있네요. 갑자기? 슬기가 아, 요거를 입은 본인이 입어서 입었다. 본인이 입었다. 스투시네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룩. 약간 에크루 가면 많이 있을 것 같은. 전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래요? 근데 좀 너무 약간 베이프는 아니고 딱 저런 뭔가 스투시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베이프나 약간 좀더 휴먼메이드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더 너무 스트릿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근데 이 그런 스투시는 좀 이렇게 아니에요? 낡은 느낌이 많은데 베이프 쪽까지 가면은 조금 예뻐지지 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뻐지지 좀. 휴먼메이드도 좀 예쁘고. 예쁘고. 근데 그게 약간 그 완전 스트릿 감성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스투시는 좀 많이 순화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평범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근데 이 옷은 아닌데? 전. 이거 전혀 평범한 옷이 아닌데요? 근데 이거 소화를 했네. 그러게요. 머리 잘라서 그래. 아까 전에 그 헤어스타일 딱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근데 저기에 독일군을 매치하신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도. 굳이 여기다가 뭘 신었어야 될까요, 그러면? FIT 출신으로서 제안을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 그 차라리 이게 더 이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나투시? 스투시? 네네네 나투시? 나투시가 차라리 낫지 않나? 이거 그리고 샀을 수도 있어, 이거를. 그런 것 나는 까만 신발 신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같아요. 네, 까만 차라리 포스 같은 거. 아니면 주황 색깔이나 저런 뭔가 위에 스투시 약간 포인트 컬러를 좀 담는 그런 컬러의 신발을 신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그거 싫습니다. 담는다. 이거 하나 갔으면 딴데좀 아, 죽여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너무 나 너무 이거는 나 예쁘지 막나옷 근데 하긴 근데 이분이 데일리 룩 하시는 분이라서 맞아, 뭐 맞아, 맞아. 사실 예. 저런 느낌, 슬기 느낌 좋습니다. 네. 아, 오! 레전드네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건 뭐야? 전 저런 거 좋아해. 슈프림. 아, 이런 것도 오. 있어. 가끔 저렇게 엄청 화려한 나도 이런 건 차라리 좋아. 네, 저도. 확실한 아싸리. 거. 네. 다른 데다 죽이고 요거 딱 입고 그죠? 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핑크 여자분 누구냐고요? 뉴진스의 새 멤버입니다.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FIT 출신의 마지막. 우리 지금 MD 네. 모시고 와, 개멋있다. 오, 이쁘다. 뭐지? 오랄이래요. 오랄이야? 아, 네. 그치. 오, 저 구두까지 이거 완벽하네. 구두라 해야 되나? 네, 완벽하네. 이게 딱그 완벽하다. 작년에 되게 핫했지. 이렇게 입고 맞아요, 요거 맞아요. 요거 같이 르메르 매주고 폼백. 만두백 딱 매주고 네. 딱 로퍼 신고 아 네. 로퍼랜다 그 뭐냐 이거 뭐라 그러지? 요즘 이렇게 기억이 이 장르를 뭐라 그러지? 더 잘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남자 패션이 약간 예. 약해서. 구두 네. 이런 거 신고 좋습니다. 네. 얼마일까? 오랄이 개비싼데. 아, 진짜 비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하시네. 보면은 요즘 선글라스도 그렇고 그죠? 네. 스트릿을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것 멋있으신 같아요. 분이네. 점점 갈수록 알게 되네요. 오프라더라. 아, 아예 하이엔드도 다 소화하시고. 아우! 부듯.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예. 5점이요. 정말? 네. 5점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약간 오 이런 게 그러니까 나왔던 것 이때까지 좀 약간 일반적이었다면 이거 드디어 좀 뭔가 볼만한 피드가 나왔다. 자기만의 색깔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도쿄라서 네. 그 아까 전에 스투시 선택한 것도 되게 일본풍으로 이거 이게 이거네 이거 위에 거네. 아 근데 이 독일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냥 포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요런 거는 차라리. 네. 좋습니다. 더비 그래 더비 더비. 더비 더비 맞아 맞아 더비 슈즈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자 다음 분 사이언스 왜 말이 없어? 이분은 그냥 인간 자체가 간지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오 대박이다 갑자기 거기서 반응이 갑자기 힙해 아, 한국 보이는 사람이 네 아니구나. 오 오, 한국 사람이 아니었네. 이거 뭐야? 이지야? 오 이지 아니야? 아닌데 비슷한 느낌을 아, 선글라스. 저기 안에 넣으신 게 아, 신발이 이거 이지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 폼러너 되게 전반적으로 힙합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조던 신으신 것도 아니 그렇고. 근데 너무 예쁜데 나는? 저도 좋아해요. 그 이게 뭐가 뭐냐면 이게 일단 몸이 되게 좋아. 맞아요. 오빠를 그러니까 오버핏을 소화를 너무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마른 것보다 살짝 저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 저런 몸 좋아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마른 스타일보다 네네. 좀 이렇게 뭐랄까 살짝 육덕진 스타일? 아, 아, 그 살짝 근육질이라고 해야 되나? 예. 떡지. 아니 근데 이거 보면은 이분이 센스가 있으셔. 이거 신발 신는 거 봐. 네, 그니까요. 이 포인트를 되게 잘 주시고. 티도 핏이 너무 괜찮아 지금. 근데 되게 대표님 어, 패션이랑 내가 이런 거 비슷한 것 좋아합니다. 같아요. 그냥 되게 살짝만 간지나는 깔끔한. 살짝만 깔끔한 살짝 스타일로 신경 살짝 쓴 느낌. 여기 피치스 가셔가지고 사진도 하나 찍었네. 아, 소니. 군더더기가 없네요. 진짜.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미국 패션인데 이걸 한국화 시켜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착하게 얘기 말고 솔직하게 아니, 뭐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솔직하게. 근데 나는 좀 나이키는 별론 것 같아. 나이키요? 아, 내 조던. 개인적으로 다좀 나이키거든 지금. 아, 맞아, 맞아. 만약에 여기서 살로몬을 신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이키 아니고 이게 살로몬이다. 그러면 확 진짜 더좀 맞아요, 엣지 맞아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나이키가 조금 이제는 너무 지루해져가지고. 너무 많이 신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옷은 본인이 이제 하는 옷은 잘 소화를 하시는데 좀 몸을 하는 게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지금 오, 기본적인 정확하게. 센스는 있지만 좀 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피드다. 근데 되게 위로 갈수록 스타일이 엄청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조금. 갑자기 이거는 아재죠? 이거 뭐 갑자기 이거랑 아까 그거랑 아 이거 애매한 건좀
애매모이구나. 아. 너무 이게 좀 슬림하네요. 슬림하다 보니까 네. 좀 아재 느낌 나고. 그러니까 아식스 키코 이런 거 신는 게 낫지. 오케이.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모험이 필요하다. 저의 생각이에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각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문신을 엄청 하셨네. 어디죠? 너 이런 데 잘 가지 않니? 어디니? 어딘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기는 어디지? 여자친구 있으시고? 네. 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벌써 좀 약간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일단 스키니 하잖아. 요즘 스키니 누가 입어? 이거 그거냐?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디펜더인 것 같은데? 와. 그 이거를 입고 아, 잠깐만 오.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근데 나는 좀 뭐가 불 이게 지금 이게 뭐 어디야? 이거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거였지? 이걸 입고 설마 테니스를 치진 않겠죠? 사진 찍는 네. 것 같아. 팝업 같습니다. 느낌 있네요. 확실한 스타일이 있으신. 갑자기 스타일이 좀 전날 하루가 그러니까 갑자기. 전날 하루 너무 빡세고 갑자기 이거는 뭐야 이거. 그냥 이건 또 갑자기 또 되게 좀 일본 옷 같고. 그러게요. 아디다스 구찌도 가시고 관심이 많으신 거. 이건 어? 진짜 어 이거 내 나 많이 쓰던 그 모자네. 에리카 화이트. 아, 이것도 약간 지풍노도 느낌으로 또 바지 예쁘고요. 약간 지디 바지 느낌 나잖아요, 아닌가? 맞는데 그런 걸 추구하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랑 이거랑 야 온도 차 느껴지네. 너무 달라. 두 명 아니에요?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게 여러분 이게 패션이라는 게 딱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게 되게 본인이 내가 이거는 좀 보면 느끼는 게 본인 욕심은 있으신데 조금 기본적인 거를 조금 더 소화를 좀 더 하시는 편이 낫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까 전에 그 디펜더 같은 거는 그렇게 스키니에 입은 스키니진에다가 발렌시아가 신발 신으면 좀 아 그죠 다 약간 좀 룰을 깨는 그게 어 그게 발렌시아가들이 왜 발렌시아가 바지가 다 되게 넓거든요. 맞아요. 신발을 그렇게 그 밑단이 신발 위에 쌓일 수 있게 신발이 되게 크고 바지 신발 위로 밑단이 이렇게 쌓여서 구불구불한 그 맛을 살리는 게 그 뎀나가 이제 추구하는 핏이고 그래요. 이제 쇼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 신발을 이제 본인 이제 취향대로 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소화를 이렇게 했는데 저런 데에다가 신발은 어떤 걸 신어야 된다고 아세요? 좀. 아 예전에 이런 거 스키니진 뭐겠습니까? 첼시 부츠 아, 많이 예. 신었죠. 어 맞아요. 예. 뾰족한 거 신고 굽 좀 있고 뭐 이렇게 갔죠.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조금 정리정돈이 안 돼 보이는 느낌이 있다. 난 진짜 이 티 진짜 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니트야? 여, 아, 써, 그냥 이... 서머 니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너무 뭐 이거는. 기본템 느낌이니까. 뭐가 이게? 근데 뭐 이걸로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저 티셔츠로. 아니야, 근데 좀 약간 다 좀 뭐냐면 이것도 바지 너무 붙어 지금. 아 맞아요. 바지 너무 붙고 죄송합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 뭐 희생양 되고 싶어가지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오, 버버리 신발. 신발 진짜 좀 약간 어이없고 이거 버버리 이거. 예 비쌀 텐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버버리를 이 돈 주고 버버리를 샀다고 뭐 이런 느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바지가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맞아요. 통이 더 넓고 바지가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렇게 입을 거면 위에를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정해져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계속 개인적인 이거 좀 본인 멋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입으세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저걸 입는다면 나는 바지를 좀 이렇게 길게 입을 것이다. 아예 그냥 이제 네. 저 컬러도 아닐 것 같아요. 블랙도 아니고.
그뭐 이것저것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점이 되게 좋고 좀더 많이 보시고 더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노력 안 해도 잘 살고 있네요. 괜한 걱정. 오케이, 네. 여기까지 2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좀. 예. 네. 다 남자예요, 우리는. 예. 김은빈, 은빈 군. 의류 브랜드를 지금 거시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생겼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옷이 거의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 피드 깔끔하고 아까 잘생겼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제품? 아까 방금 전에 그분이랑 똑같네. 비슷한 거 같. 그러니까 바지를 어떻게 입었는지가 여기서. 어우. 아프시겠다. 뭐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그 위에 좋은 거 약간 있어요? 좋은 거 하나 핑크 보긴. 셔츠가 요거요? 좋았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입고 있었어. 근데 약간 저런 아, 쪼리 때는 안 돼. 아 쪼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런 죄송해요. 근데 저런 뭔가 저런 시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저 여자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훈남이라 그런 거 아, 아니야? 그런가? 근데 소화를 잘 하셨어. 나도 그러니까요. 좋은 거 같아. 쪼리가 내가 쪼리 별로라는 거 하는 게 나는 이제 발가락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이 백바지에 핑크 셔츠를 이걸 또 지금 더워 죽겠는데 긴 팔을 이렇게 말아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는 것도 되게 잘 접었네요. 네.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은 점. 바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라인이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디자이너 브랜드야 보니까 맞아요. 디테일이 있는 있는 거거든. 것 같아요. 핏도 이뻐요. 바지 핏도 되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다른, 확실히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너무 좀 보헤미안스럽다. 아, 맞아요. 좀 약간 그런 점이. 맞아요. 본인 얼굴 자랑인가요? 갑자기 이건 난방 좀 어이없긴 하네요. 뭐랑 입었을지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 요건가? 아, 괜찮네, 느낌 근데. 근데 좀, 좀 애매한 것 같아,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네, 맞아요. 뭐, 그러니까 무슨 룩인지 같은 잘 톤도 모르겠네요. 아니라서 되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저렇게 하기가. 보헤미안스러운 걸 좋네요. 좋아하시나? 예. 잘생겼다. 뭐, 근데 그러니까 다 옷보다, 잘생겼다고. 그냥 옷보다, 잘, 제 스타일이에요. 사귀고 싶다. 머리 그러니까요. 잘라주고 싶다. 지금 그러시는데, 저는 뭐, 훌륭한 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멋있네요. 예. 네. 저는 뭐, 2점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2점이요? 3점, 아, 3점. 3점? 저도 딱 3점 3점 정도? 정도? 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좀 아닌, 이런 깔끔하니 괜찮은데, 갑자기 또. 오! 이쁜데요? 이쁘네. 이건 되게 이쁘네. 핏이 되게 좋으신 것 핏이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잘, 옷을 잘, 소화를 네. 잘 하셨네. 맞아요. 요즘에,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겨울 옷이 낫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차라리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밝아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써야 되는 상태가 되면은 좀 이렇게 멘붕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요것도 괜찮긴 하고, 네. 3점 드리겠습니다. 뭐, 의류 브랜드 하시고 계시니까 본인 색깔이 있으시니까. 이제 제 취향, 우리의 취향을 얘기하는 거다. 김대, 데일리 패션. 이분도 이제 패션하는 팔로워 많으신 분.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패션을 하실 거면은 조금 이거보다는 좀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거보다 그렇죠. 너무 그냥 뭐 그냥 뭐 공기잖아, 공기. 맹물 아니야, 맹물? 안경? 안경도 안경도 희한하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약간 차라리 안경을 쓰시려면 그냥 아, 이거 진짜 뭐야? 좀
왜좀 약간 이렇게 사각으로 각진 안경을 쓰시거나 차라리 이런 걸 하려면 약간 이 색이 조금 다른 색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조금 더 괜찮게 소화가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경을 되게 좋아하시네? 맞네요, 같은 안경. 그러니까요. 신발로 포인트를 주시려고 한것 같네요. 근데 이 그죠? 정도도 안 돼. 예. 네. 인플루언서 하고 데일리룩 그죠, 하실 그죠. 거면은 좀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보다는 좀더 들어가야 된다. 선글라스 밈으로 쓰는 것 같다. 지금 말이 나올 밈으로? 정도로 지금. 와,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인데.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아,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네,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근데 나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애매한 게 나는 이런 거라도 저렇게 야, 얼마나 당당해 지금 딱 가슴 내밀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 좋아. 되게 당당하잖아, 당당하게 자기 색깔 드러내는 건데. 내 취향이랑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이 어깨가 좀 이렇게 오버셔츠가 이게 좀 이렇게 옛날 거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이게 좀 이렇게 더 두께감이 있고 좀더 내려왔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톤이 이게 좀 맞출 거면 똑같은 걸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예, 그렇습니다. 청바지를 차라리 입으시던가. 형적좀 만들지 마. 약간 북한 유학생 느낌 좀 뭐. 예. 근데 당당한 건난 진짜 좋아. 그러니까요. 근데 톤이 아쉽네요. 톤이 저도 위아래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안경하고요. 갑자기 느낌 확 변하는데? 되게 오, 변화무쌍.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좋은 게 모험을 하신다니까. 이 버킷셋인데 지금 이거 약간 퍼리한 거 아니야? 저거 되게 유행이었어요. 지난 겨울에. 되게 프라다에서 유행템이었어. 엄청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프라다 버킷에서 엄청 많이 쓰긴 했는데 깔끔하네요. 그나마. 포즈가 되게 자신감 있으신 근데 이제 포즈라고 옷이 좀 하니까. 상의들이 좀다 작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할 거면. 그 액세서리를 좀더 했으면 참 목걸이나 약간 좀그 화이트 셔츠도 아예 저거 없는 그냥 무지 이런 거 입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좀 생각이. 약간 패브릭을 쓸때 이게 좀더 얇아, 더그 두께감이 없어서 셔츠 같은 걸 입는 건가, 아니면은 약간 셔켓으로 아예 그냥 아우터 느낌으로 입는 건가, 그걸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는 난방을 그냥 단추를 연 느낌이라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예 오버셔츠인데 약간 자켓처럼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해줬으면, 그 부분이 나는 지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 오, 색깔 찾는다니까요? 뭐. 이런 거또 완전 또 느낌이 너무 다르시니까. 약간 그 위에 그퍼 모자를 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셔츠 더 커야 됩니다, 네 지금. 바지도 좀더 네네네. 약간 더, 그러면 더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네 예. 매정철이다. 드디어 왔구나, 올게, 매정철.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죠. 강렬해. 마트에 가 있습니다, 벌써. 한번 보자, 매정철이. 이런 거 봐야 돼. 참, 오. 이거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오, 봐봐.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유튜버라니까? 패션 유튜버야. 아. 지금 20SS에 생로랑 가서 다 지금 바른 거야, 생로랑을. 아. 20SS로. 그분이 마음에 와. 들었던 거지. 쇼를 할 때. 아. 본인 아버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버님도 되게 멋있는 오, 분이고. 아무튼 그러네요. 이게 매정철 채널이 있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은 이제 요 최근에 올라간 영상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분이 FIT 나오신 분인가? 파슨스인가? 아무튼 이분도 네. 그래. 아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분의 아는 분.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좀 친구의 친구. 그 네. 최근에 에덴이라는 그 짝짓기 프로그램, 데이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봤어요. 네. 보셨어요? 예. 네. 가보진 않았고 짤로 봤습니다. 엄청 뜨시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를 한, 그래도
거의 10개 정도 본것 같은데 그중에 확실한 스타일을. 이게 튀잖아 맞아. 벌써. 남들과 다르잖아 일단. 얼마나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너무 좋고, 사실 뭐 이분은 평가한다는 게좀 본인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라 이분 평가한다는 게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인생 즐기시는 분이에요. 이 제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냐 엄청 요즘에 입으시더라고요. 예. 셀럽의 삶이란. 배종철님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할말 있어요? 재밌죠? 네, 고수 되게. 닮으셨어요. 맞아, 고수 좀 닮았어. 그러니까요. 계속 얼굴로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은 뭐 왜. 패션으로 하기가 되게 아니, 근데 뭐 조심스럽네요, 본인 진짜. 옷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은근히 보니까. 자기 얘도 얼굴이 자기가 무기라는 걸 아는 건가?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 야, 우와. 얘 되게 막 멋있는 애야. 진짜, 우와. 어휴, 살색이 갑자기 너무 확 나와버리네. 옷을 좀 옷이 보라니까. 많이 너무 없네. 잘못 누르면 막옷 벗고 있는 거 나올까 봐 지금. 머리도 길 때는 또 이렇게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매종철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기 색깔이 되게 강한 그런 패션 유튜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광모님 2,500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아버지 아니고 딤의 유저 중한 분이라고? 제가 잘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 음식에 들어가는 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익명이라고 사람들이 아무 소리나 막 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아, 네. 이런 거다 제냐일걸? 맞네요, 제니야. 근데 나는 이런 거 보면 어떠니?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크래프트잖아, 네, 완전. 맞아요. 근데 되게 솔직히 말해,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약간, 저도 이제 미국에서 네. 유학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저런 거좀 되게 비실용적이고 네, 맞아요, 아껴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 맞아요. 사람들 좀 약간 블루 칼라 느낌을 좋아해서, 이거 좀 약간 귀족적인 맞아요, 느낌이잖아. 맞아요, 귀족적인 느낌을 소화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받아들이기 나도 힘들어,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장인이 엄청나게 열심히 잘 만든 아트거든? 근데 막상 내가 입어, 그럼 나는 줘도 못 입는 거죠. 그니까. 제니아가 그리고 좀 요즘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실 트렌드에서 살짝 빗나가 있는 브랜드이긴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트렌디한 채널은 아닙니다. 하이엔드 쪽으로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트렌디한 하이엔드를 다루는 채널은 아니다. 본인 색깔을 많이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르시, MJ. 남자 부분 역시. 네. 느낌 있는데? 오, 근데 진짜 딱 벌써 이분 5점인 것 아, 그래요?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딱세 개만 봐도? 네, 저는 그래요, 이거 개인적으로. 레전드네. 네. 오, 저 어그도 이게 되게, 질센데? 네, 질센더 패딩 저렇게 머플러가 코트가 비싸. 딱 그러니까 보겠어요. 맞아요. 이게 비싼 코트, 싼 코트 딱 눈에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회색 코트가요, 여러분. 진짜 소화 소화하기 진짜 진짜 어려워. 힘듭니다. 진짜 매칭하기 진짜 어려워. 뭐 입을 거예요, 회색 코트 입었으면은. 근데 이렇게 같은 누드 톤으로 맞추고 어그를 신었다? 그럼 이거 그러니까요. 정상인이 아닌 거죠. 이분은 환장 겁니다. 오, 진짜 너무 이거 잘. 안경까지 지금 삼위일체거든요. 디테일까지 신경 쓰시는. 이거 뭐, 예, 넘사벽이죠. 나보고 이렇게 입어라, 저못 입어요.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되게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와, 와. 걔도 막 간지야. 그러니까. 미쳤네. 와. 이거 뭐 아예 진짜 직업 자체가 좀 아트 쪽에 패션 쪽, 계시는 분 예, 같아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와. 안경도 되게 딱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걸잘 매칭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이제, 비비안. 그러니까 비벼 웨스트우드 남자 이거 그러니까요. 니트지? 네. 이거를 샀다는 거는 지금 와. 진심이신 분이죠, 진심이니까. 패션에. 이런 미학적인 쪽에 열정을 다하시는 네. 분이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스타일을 아, 참 렉토. 렉토야. 네. 스타일을 네. 참고하기가 되게 이거 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눈에 막 튑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또.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그 옷인데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입고도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막 눈살 찌푸려지고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막와 과하지도 않고. 근데 전체적인 이제 조화라든지 이런 거는 저도 못해. 나도 못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분처럼. 5점이다. 네. 예.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건좀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저도요. 1위. 그러니까 낫다기보다는 이 완성이 된 거야. 완성, 자기 맞아. 있게 예. 완성이 돼서 이제 표현이 되게 잘 되는 거지. 아, 뭐 말은 이해 막 그러니까요. 사진들도 뭐. 그리고 약간 그 브랜드를 뭔가 이제 정해놓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셀린도 있고 자기, 질센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마르니도 있고 그러니까요. 본인 마랑도 스타일을 너무 있고. 잘하시는 그러니까 것 자기 같아요. 스타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가능한 거거든요. 그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 정말 커먼 프로젝트냐? 이거 언제 찍은 거니? 72주? 근데 어쨌든 커먼 네, 프로젝트 엄청 마탱이 오래. 간지 오래됐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래도 사는 거야. 자기 스타일이 딱 있으니까.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안구정화했습니다. 와, 이런 거 마음이 보세요. 이런 거 편안해집니다. 보세요. 와, 진짜 안구정화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다. 저 오클러. 안구정화했습니다. 예. 신청해 주세요. 와, 이거 지금 개까지 이렇게 까미구나. 완벽하네요. 너무 멋있다. 이거 뭐 그러니까요. 목줄도 이런 거 한다니까? 이것도 본인이 되게 찾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딱 내가 개를 봐도. 키워서 하는데 이런 거잘 없어. 저거 아, 찾아야 돼, 진짜요? 아예. 아무거나 안 하는 거지, 조그만 것도. 사진도 잘 찍으시고. 오케이. 최고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였습니다. 승마? 누군지 모르겠고요. 이거 뭐라고 뭔지 모르겠고 디자이너다. 뭐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되게 감도가 높으신 분 같은데요. 그죠? 그러네. 머리 스타일부터 딱 다르잖아, 일단. 맞아요. 피드 느낌이 되게 안경이랑 너무 좋은 것 벨트로 같아요. 이 부족한 디테일을 채웠고 이 청바지 색깔 이렇게 나는 거 찾기 진짜 힘든데 이거 뭔지 궁금하다. 나도 사고 싶네. 와, 플렉이 사진을 이렇게 잘 찍었나? 플렉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안 나오던데. 이거 너무 핏 너무 예쁘네. 예쁘다. 네. 그 플렉이 괜찮아, 청바지가. 예쁘네요. 아니, 그리고 여기다 신발을 힘을 안 줬어. 그냥 이렇게 예. 무심하게 흰색 컨버스 신어가지고. 오히려 더 패셔너블한? 여기서 조던 신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지. 맞아요. 막 포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올리시는 사진 같은 것도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일반인이 아니네, 이분도. 네, 그러네요. 그좀 옷이 좀잘 나온 게 네. 없나요? 옷 사진이 잘 없네. 그러네요, 멋있으신 아쉽게도.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이너. 영민. 이분도 영민. 이제 의류 브랜드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건 뭔가, 오, 그지? 이게 되게. 잠깐만. 와, 개 멋있는데? 진짜. 아, 되게 저 청바지인데 저렇게 긴 기장이 요게, 완전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분 살짝 빠르신 거지. 일주니까. 아, 근데 모자 되게 와, 예쁘다. 그, 다 예쁜,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요. 신발도 너무 예쁘고. 그니까, 조던보다 이런 게 더, 나도 이번에 그 샥스 살라고 했잖아. 좀 이렇게 약간, 저렇게 애슬리트한, 되게 완전 빡센 농구화 느낌이 괜찮거든요, 요즘에. 나이키를 차라리 맞아요. 살 거면 나는 이런 게 낫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저도요. 너무 예쁜데? 진짜 되게 좋다. 사진도 잘 찍으시고. 그러게요. 근데 모자 컬러가 되게 포인트가 잘 되는데 그거랑 나이키를
약간 매칭한 것 같아요. 나이 모자 뭔지 모르겠는데 나 저도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되게 아, 예쁘네. 나이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달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 괜찮네요. 완전 멋있네. 이 신발이네. 이거를 소화를 그러니까 이분도 조던 같은 안 사는 거지. 덩크 그러니까. 이런 거안 사는 거지. 완전 멋있네. 그 여기 빨간색 있으니까 이제 빨간 모자 쓴 건데 그걸 소화를 너무 잘하신 거죠. 네. 아, 요건 요렇게 붙여보는구나. 오, 예쁘다. 아디다스 독일군이랑. 근데 독일군은 잘 모르겠는데 바지가 예쁘네요. 그래요? 뭐지? 독일군 되게 싫어하시네요? 저는 독일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군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시죠? 오히려 요즘 삼바 이런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삼바 삼바 예쁘죠? 예뻐요. 너무 예뻐요. 삼바 예쁜 아, 것 진짜 같아요. 사고 싶습니다. 삼바 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게 그 뭐라 하죠? 혓바닥 부분이 예. 우글우글하게 생긴 재질인 거예요. 가봤더니 예. 스웨이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좀막 너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망설여 징그럽다고요? 삼바가요? 망설 아니 그 혓바닥 부분이 까만색? 되게 아니 다 그래요 컬러 다 아니 그니까 무슨 색 사고 싶은데? 저는 빨간 색깔 빨간색 그게 되게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FIT 출신의 하이닉 위주에서 아이고 이제는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은 좀 약간 그냥 그래. 어저 약간 완전 그러니까 패션이거든요 요즘 너무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멋있긴 한데 뭐 근데 디자이너라고 하지 않으셨나? 의류 종사자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류 브랜드 하시는 분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좀 딱. 되게 그냥 요거는 와옷잘 입었다가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아좀 패션하는 사람인데 이게 먼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저 빨간 모자 분데스리가 카이저 슬라우테른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쁘네요, 역시. 너무 피드도 좋으시고 본인 뭐 왜? 오, 아, 저 좋아요? 모자가 너무 모자를 되게 멋있게 잘 쓰지. 머리가 그러니까요. 작으신가 봐. 모자 핏이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모자를 되는 썼을 게. 때 이렇게 딱 눈만 싹 가리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얼굴 작아야 되거든. 난 저렇게 안 진짜 되거든. 저도 안 이게 얼굴이 작기 때문에 이게 챙이 이렇게 다 끝까지 돌아가는 맞아, 거야. 맞아, 무슨 맞아, 말인지 맞아, 알지? 맞아, 얼굴이 맞아. 얇아야 넓으니까 돼. 나는 이게 얼굴 넓으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안 예, 뛰어오거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각이 약간 이런, 약간 원만하다 해야 되나? 근데 원만한 뭐 건가? 그냥 그렇게 넓게 쓰는 거죠. 근데 가방도 되게 예쁘고 딱그 느낌을 잘 아시는 것 감각이 있으신 같아요. 분이라 여자들이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룩인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딱 좋으세요? 남친 룩. 저는 좋으세요?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요것도 괜찮으세요? 요거요? 잠깐만요. 가방은 뭐죠? 가방이 죄송해요. 여기서 아, 좀잘 약간 들어주신 것 같아. 아, 본인 거 아닌 그런가? 것 같아요. 자기 건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의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딱그 느낌이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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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점. 4점. 네. 대응. 차리는 와, 굉장히 쌍남자다. 대수롭네요. 야, 미쳤다. 나 이거 좋아. 야, 진짜 드디어 안 굳어가지고 되네. 아. 쌍남자. 진짜. 배딱 내밀고 일단 배딱 내밀고 셔츠 딱 턱인. 아, 시티보이 조까.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보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셔츠 넣고 무슨 보이야. 가슴 당당하게 펴고 얼굴 아, 똥 씹은 표정 와. 하는 거지 여기서. 오. 이악 물고 신발 칭찬한다고 하는데 예. 이 양을. 신발 좀 대중성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런 때는 것 포텐셜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난 진짜 이런 스타일 좋아해. 아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하시네. 이거 봐 존나 로하잖아. 오, 진짜. 야 이게 레전드인 아, 이건 거야. 아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저는. 나 진짜 셔츠. 좋다니까. 아, 아 그럼. 시티보이 한라산한테 피고 하자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어? 몰라서.
얼마나 당당해.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전에도 당당한 게 좋다고. 얼마나 당당해. 에그샌드 배경도 너무 신경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간진 거야 그냥. 근데 할 땐 또 해요. 봐봐. 할 땐 또 하잖아. 그렇다니까. 이게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진짜 찐 고수입니다. 진짜. 완전 맞잖아요 지금. 진짜. 색깔까지. 가방까지 완벽. 깔롱 하나도 안 부리고 간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깔롱 좀 부리긴 했네 신발에서. 아 롤업하셨네. 이 정도까지는 신발에 좀 신경을 좀 이렇게 신발에서 좀 귀여움을. 야 배 내미는 거야. 어? 아. 레전드다 진짜. 종묘보이래요. 야 진짜 레전드다 진짜. 아니 진짜 레전드인데? 아 나 진짜 종묘. 대수눈빛도 너무 귀여워. 와 진짜. 아니. 아니 저분. 아 진짜 멋있어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어, 숨겨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오. 머리 멋이. 개집애들처럼 앞에.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받아주세요. 안 만져 그냥 머리 그냥 이러고 그냥. 아, 이게 간지지. 그니까요. 이게 간지다. 옛사이시도 입으시고 진짜 이게 종잡을 수 없어. 아니 이분이 아니 나 진짜라니까. 어, 그러니까요. 다 이거 의도하신 거 같은 거야 자기 색깔로. 비발이 퍼져. 오. 아 이건 좀 약간 좀 위험하긴 하다.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 이게 신수야? 더 컸으면 차라리 핏이 그죠. 이게 좀 약간 어. 아 이분도 좀 변천사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데 좀 이제 살짝 살짝씩 약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약 존내 탔잖아 이거. 야 이거 잘못이야? 아니. 개레전드. 오. 포르투키스 플라넬. 아 그래. 이거 비커에서 지금 개한테. 오. 신발은 뭐야? 뉴발이야? 뉴발란스 992. 아 좋습니다. 아~ 저 진짜 좋거든요. 저 이거 6점 드리겠습니다. 6점이요? 네, 6점입니다. 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하, 이거 보세요. 드릴 수가 없네. 자랑옷 보세요. 아 그냥 그런 조카 그냥 자랑옷이요. 어? 아 진짜 이게 남자다. 상남자신데 진짜 레전드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입을 때는 또 아 브루클린 약간. 윌리엄스 보고 NYC 색감 이거 봐봐 워낙 이제 레전드인데? 그러니까요. 이 퍼티그 팬츠에다가 되게 매력 있으시네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어떻게 이성적으로 좀 되게 끌리시지 않으세요? 이성적으로? 오 아니 나 진짜라니까? 돈 많은 개발자. 아니 이게 아니에요 왜? 이게 아니야 진짜 왜냐면 아니야. 이 사람 패션이야 패션 거짓말 아니고 패션이야. 진짜로 브루클린 가면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꽉 진짜 진짜 뭔가 그거 인싸가 찐타인 척 인싸가 찐타인 척 아니야. 아니 그래 아무리 인싸가 찐타인 척 해도 이 감은 감 우리가 지금 인싸 아싸 따지는 게 아니야. 감도는 뭐 누 한 뭐 인싸가 찐타 척하려고 이렇게 나올 수 나올 것 같아? 안 나옵니다. 아니 아니. 레전드네요. 저 말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해수. 어 이거 지금 해수겠는데 해수야 제가 팔로우 좀 눌렀어요. 내가 나중에 내가 내 걸로 할게. 아. 어 또 아, 본인 말 아 나 이거 눈에 확 들어. 나 노란 신발 엄청 사고 싶거든요. 깔끔스 종아리 알스 그런 거 나이키도 이제 나이키인데도 이렇게 다른 나이키들이 훨씬 나. 맞아 맞아. 나이키 안에 난 거. 거. 뭐지 이 나이키? 뉴발이 되게 예쁘던데 노란색. 저 근데 선글라스가 되게 예쁘네요. 저는 저 요즘 힙한 스타일. 그러니까요. 신경 많이 쓰신 분. 오 진짜 많이 쓰셨다. 네, 많이 쓰신 분인데 아까 그 전분에 나는 그 충격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겠어. 너무 일반적. 1위시죠 그분이. 아 진짜로 1위야. 진짜. 근데 이분 되게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 지금 봐봐 머리 안경 색깔 맞추는 거 일반적으로 딱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윗돌이랑 아랫돌이만 보면은 상하이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데
신발에서 포인트 딱 주고 머리 딱 이렇게 그냥 패션 머리죠 이게 대표적인 패션 머리 아닙니까? 이마 딱 맞아요, 들어가는데 맞아요. 짧은 거 패션 머리 딱 하고 안경까지 맞춰서 쓰셔가지고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옷 좋아하는 사람인데 신발까지 버무려서 조금 다른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런 거 너무 깔끔하고 좋네. 내 스타일이거든 이런 게 그냥. 그러네요. 바지 이것도 핏도. 바지가 핏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맞아, 맞아요. 요즘에는. 산 거야 바지도. 그러니까 옷을 계속 꾸준히 사시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반스네. 안경 계속 그 안경을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좀 쓰셔도 될것 같고. 맞아요. 또 여기다 이제 액세서리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되게 지금 이 아쉬운. 느낌들은 다 너무 좋거든. 좋은데. 이것도 지금 엄청 괜찮거든. 그러니까요. 와, 이거를 아슬아슬하다. 간지인지. 뭔가 모자를 쓰거나 차라리 더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조미료가 살짝 들어가는 상의가 조금 더 커야 될것 같고 느낌. 너무 붙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되게 나는 이게 되게 좋은 게 계속 뭔가 본인의 한계를 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었다가 와 이것도 핏이 끝내주네. 플랙 아니에요? 이거 내 건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플랙 아 거. 어쩐지 핏이 끝내주더라. 이게 내가 왜 이게 좋다고 하냐면 바지가 그렇게 와이드가 아니라서 맞아요. 요런 바지 찾기 힘들거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리고 어떻게 입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신발 초이스랑 뭐 이런 그러니까 거가 되게 가오가이요? 좋습니다. 가오가이. 직업이 헤어 윤비달. 디자인이신 듯 윤비달. 저 가오가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가지고요. 예. 래퍼들입니다. 멋있네요. 네. 선글라스 하나 삽시다. 선글라스 하나 사시면은 선글라스 요즘에 약간 그 뭐랄까 고글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덮이는 거.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나온 같은데 거. 보면 면으로 덮이는 거 있지.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면 진짜 더 패션 좋을 것 완전. 같습니다. 예. 아, 미용실 하시는 분. 아, 그래서 미용실 머리가 어쩐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환이 머리를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또 남자. 남자밖에 없어요. 남자밖에 없어요? 진짜. 예. 예. 뭐 눈에 띄는 거 있나요? 이분 오! 이거 뭐야? 잠깐. 이거 트위드야? 오, 와. 우와, 신기하다. 이걸 실제로 입고 다니신다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재밌네. 재밌네. 야, 이거를 입는다고? 이거는 그거네, 신발 권도? 권도, 예. 지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나 아, 근데 봐. 머리가 너무 아닌데? 그러니까 안경이랑 이런 게 아쉽네요. 안경이랑 머리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감도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올렸으면은 이런 게 받쳐줘야지 남의 옷안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완성도가 그러니까 최소 더. 문신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 저 만약에 감도를 저렇게까지 끌어올릴 거면 샤넬 자켓을 입을 거면 진주목걸이하고 약간 이런. 샤넬 좋아하시네. 그러니까요. 뉴욕이네. 그리고 뉴욕이라서 한번. 아, 이 블레스. 진주목걸이도 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블레스에 이거 진짜 샤넬 이런 게 있어? 나 샤넬 잘 빈티지 몰라. 같아요. 이거 미즈하라 뭐 그거네 야스히로. 야스히로. 이거 프라그먼트인가? 그런 그리고 것 진주 같습니다. 목걸이 하시고 고개 숙여가지고 사진 살린 그런 느낌인데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좋거든요? 나이룩 되게 좋거든? 머리 문제야. 머리하고 머리가. 안경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아예 짧게 가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패션 살리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이 머리에 맞는 감도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맞아요. 어떤 머리를 해야 되지? 어디서 그러니까 아까 해야 전처럼 될까? 좀 짧은 머리를 하시든지 아예 아니면은 아예 뭐 이렇게 단발. 좀 이렇게 패션하게 가려면은 맞아요, 감도를 맞아요, 올리라는 말이 좀 그런 말인데 머리가 좀 일반적이라서 이거는 그냥 직장인 같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딱 보면 어떤 건지 알것 무슨 말인지 같아요. 알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딱 새신랑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점잖은 느낌.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 법무님. 와, 근데 이 샤넬 자켓은 레전드네요. 이거 봐, 아쉽다니까 이런 데가 좀. 그러네요. 아, 근데 아니에요. 안경이 안경도 괜찮은. 괜찮은 거, 딱 이상한 거 썼구나. 머리 머리 스타일이라면 그런가? 스타일만 조금. 아, 근데 바지가 좀.
바지가 어떤 걸 입어야 되냐면 차라리 블랙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차라리 좀 붙는 걸로 가시는 게 더 예뻤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가 좀 되게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따로 노는 드네요.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그리고 샤넬 막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니까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봐. 유튜브 채널도 있네. 뉴욕 사시니까. 헛뚜껑 브이로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헛뚜껑. 예, 헛뚜껑 브이로그. 네. 어? 아, 이분은 아신... 저의 오랜 모델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간지죠? 아, 진짜. 네, 간지입니다. 그냥 뭐. 예. 네, 간지. 네. 간지. 간지. 이런 빈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라야 돼. 맞아. 그러니까 광대뼈 얄쌍해. 그냥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모델이니까.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셔 가지고 또 잘 모델, 어울리시네요. 모델이니까. 모델 일을 하기 위해 좀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입으시는 스타일.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가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감도 있게 입으려면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를 조금 감도 있게 가야 이게 전체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봐봐. 이런 옷 입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그 머리야. 그러면 그냥 아무리 모델이라도 맞아. 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멋있으시네요. 네. 진짜.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평가할 그런 건 아니고 모르겠어. 나는 좀 이런 것도 뭐. 누가 봐도 그냥 모델 느낌이야. 맞아요. 되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모델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세요? 저는 근데 네, 이거는 되게 다른 장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뭐 잘 입는다 못 입는다도 아니고. 그냥 패션의 그 패션 월드의 한가운데 박혀 계신 분이라 가지고 평가도 못하는.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기본적 우리가 뭐 만의 모네 옛날의 예술 작품 막 이런 거를 기본으로 삼고 그다음에 뭐 모더니즘까지 와가지고 뭐 잭슨 폴락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분은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지금 본인이 그림 그리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팔라스 옛날 그 느낌. 이렇게 좀 약간 축구복 같은 거 맞아요. 저지 스타일에. 뉴진스도 막 이런 거 많이 입고 옷을 요즘에 남자들도 이렇게 많이 입더라고. 그리고 딱 저 모자를 저런 걸 쓰시더라고요. 모자 이런 거 캠핑 같은 거 쓰시고 이런 건 저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근데 저게 또 단발머리여서 엄청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런 맞아요. 스타일이 딱 맞아요. 있어요. 예. 그게 정석이. 좋으세요? 네. 좋으십니다. 좋아요? 5점. 5점? 4.5점. 4.5점? 네. 난 4점. 네. 어? 완전 패션... 뭐지 이건? 시간을 멈추는... 이거 컨셉이네. 이분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이네. 와, 근데 구도를 저렇게 항상 비슷하게 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진짜? 맨날 똑같은 데서 이렇게 찍나 보다. 와, 빛도 심지어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감이나 이런 거. 근데 뭐 많이 크게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바지는 다 그대로고 약간 상의가 뭔가 변한다던가. 좀 봅시다. 네. 옷을 되게 좋아하시고 잘 입으시네. 약간 젠틀백님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그러니까. 분인 것 같아요. 젠틀백 스타일이랑 비슷한데 그렇게까지 프레피하진 않고 그냥 좀 일본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맞아요. 패스 좋아하시고.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이건 다르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입는 사람 잘 없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트렌디하진 않네요. 맞아요.
트렌디하진 않는데 본인 뭐 클래식하게 그냥 하시는 거 하시는 거. 근데 이건 이건 이쁘다. 완전 일본 스타일이네 그냥. 아예 차라리 근데 저는 갈 거면은 세게 저렇게 가시는 게 너무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약간 좀 진하게 색깔 진하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양말 신었거든요 여러분. 아 하얀색. 이게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그 공포감이 있어요. 저 청바지에 양말 신고 까만 구두 딱 신으면 공포감이 딱어 이거 내가 신을 수 있을까? 맞아, 근데 맞아. 막상 신으면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이게 괜찮네요. 제일 좋은 예.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옷이 네. 좀다 똑같은 것 같다. 그죠? 이게 바지가 다 뭐 똑같고, 사진은 바지만. 계속 넘어가는데 사진은 계속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같은 옷을 계속 보는 것 같은 바지가 그런 똑같아. 기시감이 드네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이고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네. 아니 완전 젠틀백이네. 네, 그러니까요. 젠틀백님 이런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폴로 좋아하시고 아딱 근데 이건 로퍼 너무 입으시고. 예쁜데? 오, 이건 되게 아 되게 예쁘다. 잘하시는 분이네. 이분도 네. 잘하시는 분인데. 그 분야를 확실히 뽀빠이 막 이런 거 입고 어어어어어어. 보니까 일본 스타일을 그러니까 되게 완전 일본 좋아하시네요.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것 같다. 근데 완성도가 높다. 네. 높다. 남친구 이런 스타일 남친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좋아요. 근데 뭐 완전 막 제가 워너비는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아메카지 괜찮아요 이런 아메카지? 아메카지 괜찮아요. 근데 좀 괜찮아요? 더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매일 좀 바뀌는 약간 스타일을. 백 이거 찢어버리고 싶습니까? 맨날 이거 들고 나면 찢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바꿨는데 프라이탑으로 지금 폴로 맨날 그건 들고 있는. 예쁘겠다고. 근데 그거랑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폴로를 드나 프라이탑을 드나 다 똑같은 가방을 든거 같지? 아, 그 포즈가 또 똑같으니까 그런 게 있네요. 저 이거 아메카지가 참 나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예 아니, 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색. 우마트님 벌써 약간 슈프림 쪽인. 멋있네. 오, 귀걸이도 되게 아, 이 안경 이거 안경이랑. 이 안경 이거를 작년에 샀었어야 돼. 지금 사긴 늦었어. 그리고 이 프린트된 티셔츠 너무 좋거든요 귀걸이랑. 네. 지금 이거 맞춘 건가요? 이거 레전드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걸이랑 좋아요. 커플로 맞췄다고요? 포즈까지. 아, 근데 와. 머리도 되게 그러니까 잘하시고. 이게 옷잘 입는 사람들 특징이 머리 스타일이 자기 개성이 있어요. 딱 보면. 감도가 있게 하려면 다한 번에 다 가야 되거든. 가방 되게 아까 그 방, 그 예쁘다. 가방 아니야? 처음에 봤었던 그분?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그 그, 오렌지색 앉아 그거. 있었던. 이 가방 유행인가 봐. 여기는 어디야? 유럽이네? 네, 유럽인 것 유럽이라 또 같아요. 유럽 유럽 프로센스가 있네요. 감성. 예. 아, 아예 유럽 사람인가? 유럽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느낌이 완전 아우. 다르구나. 아, 빛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네. 이런 거 막. 신발도 되게 이쁘다. 조개 이야, 그거잖아요. 레전드네. 일단 요즘 유행하는 아디다스. 아니,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들다니까? 그니까요. 이거 어떻게 소화할 거야? 이거 그니까요. 딱 신잖아? 저렇게 똑같이 옷을 입다고 해서 입는다고 해봐. 그러면 되게 뇌에서 못 받아들여. 나 이러고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 엄청 들걸?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봐봐라. 이거랑 오렌지인데 나쁘잖아. 이게 원래 잘, 이렇게 누가 붙여? 오, 이거랑 또 색깔을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 맞춰서. 있다. 좋네요. 느낌 있네요. 느낌 있네요. 오, 느낌 이게 있네. 이런 거는 흉내도 못 냅니다, 사실. 맞아. 본인 감성이라서. 근데 감성이 되게 이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네. 맞아요. 이것도 뭐. 근데 여기가 좀 약간 배경이 사기긴 하다. 그러니까. 뭘 입고 찍으나 뭐. 오, 진짜. 처음에 그거 방향 갔다고? 아, 앤더슨 벨 작년 시즌 백팩이다. 너무 잘하신다,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패션 유튜버 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느낌 있죠? 예. 막 한국 오니까 갑자기 폼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 뭘? 아니, 저기요! 이거 지금 배경빨 너무 큰거 아니에요? 오, 예? 부럽다. 갑자기 한국 오니까 갑자기, 예? 그냥 일반, 오토바이가 예쁘네.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랑 뭐 괜찮아 좋아 이게
되게 트렌디하잖아. 이거 뭐, 이거 뭐냐 느낌. 그 아크테릭스 그러니까 아크테릭스 느낌으로 뭐라 그래 저거 고프코어라 그래 뭐 네,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고프코어로. 아 사진 예술이네 이건. 근데 근데 한국 들어오니까 갑자기 느낌이 아까 느낌이 아니면서 조금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 되게 좋고요. 게시물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차산 앞에서 맞네요. 아차산 앞에서. 아차. 뭐 그냥 뭐 그냥 그러네. 아니 솔직하게 지금 뭐 네.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생각 드는 사진. 어 대표님이랑 뭐지? 같은 모자 아니에요?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 뭐죠 저거? 아 무슨 사이언스 어쩌고? 아니 무슨 그 왜 탐사스 브랜드? 아 그러니까요. 예쁘네요. 이게 지금 모자 색깔이랑 이거랑 지금 이 초록색 톤들의 쫙 일렬로 맞는 게 너무 예쁘고 여기 이제 밝은색 바지를 입는다기보다 이 검은색 아니 검은색 찐청이 아니면 뭐냐 생지 느낌으로 생지 가는 게 되는. 되게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통이 더 넓었어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렌디하지 않게 딱 클래식으로. 이거 멋있네요. 네, 아, 좋네요. 좋네요. 오히려 약간 간절기에서 강하신 분 같아. 티셔츠만 입는 것보다. 그냥 뭐 그냥 이런 것도 뭐 그냥. 어, 이거 예쁘다. 이렇게 셋업으로 입고 다니는 건 야 이거는 진짜 예? 커플룩이야. 아 근데 예쁜데? 아, 그니까요. 예쁘다. 에이카웨이트구나. 에이카웨이트에서 이런 것도 나왔구나. 진짜 궁금하네 이 옷. 오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에이카웨이트가 잘해. 잘해 진짜. 에이카웨이트가 저 도메스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 보고 충격받아 몇 개 옷 보고 오 이게 한국 거에서 이렇게 충격받았던 게 에이카 화이트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밸런스 샵 균형 가게. 무슨 뜻인지 나는 저런 게 좀 약간 걸리긴 해. 아, 균형 가게 써 있으면은 저 뭔 뜻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 슈퍼치단 타고 있고요. 슈퍼치단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런 거 진짜 있네요. 이분도. 칸예 스타일. 아, 좀 약간 여기서 그냥인가 했는데 좀 이제 이런 것도 막 소화를 하시네 그래도. 그러니까 좀 더 추운 날씨에 강하신. 어, 되게 잘 네. 트렌디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우터를 잘 고르시네. 어. 뒤에 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 그러니까요. 같네.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 이런 거 그지? 네. 아, 이것도 이렇게 소화를 했어. 바지 뭐야? 이거랑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요. 누가 둘 다 이지 같아. 둘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분이 본인이신 것 같아. 검정색 후드.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바지 핏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바지 핏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단의 빳빳함 같은 게 되게 적절하죠 지금? 그러니까요. 좀 더 알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 아무튼 소화를 잘 하셨다. 네. 이것도 한번 보자. 칸예 스타일인 것 그죠? 칸예 스타일로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뭐 예 네 좀 완전 더 오버사이즈 더 오버사이즈고 이게 더 짧아야 되고 지금 티셔츠 튀어나오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오케이 예 이제 거의 다 봤네. 네 어 이준호님 무신사 크루레 뮤지컬 하시고 배우 장발 이런 어떻게 이런 남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자기보다 길다. 저는 좋은데요. 좋아요? 네, 저는 다 좋아요. 귀엽네요. 네. 이거 닥터 마틴. 야 류진열 스타일인 것 같아. 되게 예쁘다 닥터 마틴. 너무 예쁘다. 모자도 예쁘다. 괜찮다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여름에 신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저런 신발을. 근데 이렇게 약간 미국 느낌을 지금 이렇게 프린트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레터링 크게 써 있는 모자 같은 걸로 매치를 잘 하신 것 같네. 배경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어, 예.
와, 머리가 난좀 별로인 것 같아. 머리가 머리가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대충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스타일은 또 좋으시고 이거 좋아요? 약간 네 이거 좋아요? 저는 이런 건 뭐가 좋아요?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저렇게 가려야 된다니까? 그런가 봐요. 다 그냥 여기 아까 드러나면 전에 봐봐. 이거 좀 보면 그런가 봐. 너무 파페라 가서 갔잖아, 이거는. 팝패. 아니, 가르마 탄게 너무 이게 눈에 거슬려. 여기 가르마가 이렇게 탔구나가 생각이 들면서, 아, 저거 머리를 가르마를 저렇게 탔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생각을 들게 해가지고, 김종. 차라리 그냥 딱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기르면 나을 것 같은데, 머리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가르마 타지니까 거기서 좀 약간 깨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그러니까 모자 쓰면 어울린다는 게 그런 거야, 지금. 모자 잘 어울리시는 근데 머리가 되게 작으신가 보다. 머리가 이렇게 길면은 모자가 터지려고 그러거든요, 원래. 아, 그러니까 모자를 벗으면 폼확 좀. 이게 파페라가 딱 연상되면서. 아, 이게 뮤지컬이니까 맞네. 어, 맞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직업 때문에 또 그러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여자 역할을 많이 맡으실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분? 오, 따라만 입어도 반은 간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른쪽이 더 좋지 않나요? 반이 뭔데요? 반 가는 게 뭔데요? 뭐, 예. 그 이런 거나 지금 좀 참고할 게 이쁜 컬러 느낌이라 사실. 오, 오른쪽 괜찮은데. 아, 비포 애프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가? 비포가 이렇게 자신감이 죄송해요. 있다고?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발목 양말 빨간색 신은 거 실화야? 아니, 죄송해요. 발목 그거 양말 찾아. 아니구나. 누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통남 매거진에서. 시티보이라고 요즘 선호하시는. 탈락입니다. 귀여운 척 해가지고 그 꼬라지를 봐줄 수가 없다. 아재한테는 탈락. 예. 개빡치거든요, 저는 보고 있으면. 예, 지금 좀 힘들어요. 지금 오래 방송해가지고. 지금 예, 속에 있는 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 예, 빡치니까요. 저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뭐. 이거 요즘에 유행이더라? 그러니까 다 적었었는데. 그램 이거? 아니? 그램하우스 파운드. 네, 그램 하우스 그램하우스 파운드? 파운드. 한국 브랜드인 걸로 알고 저거 있는데. 엄청 쓰고 다니니까 트렌드 따라가시고 싶으신 분들 저거 사시면 됩니다, 요즘에. 예. 그리고 지금 힙하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바짝 신으셔야 돼. 성수 연방에서. 진짜 완전 너무 완벽한 힙스터 느낌으로 성수 연방에서 힙하다고 이제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뭐 되게 좀, 예. 아, 그러니까 되게 이게 내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 매종철이라든지 아까 전에 그 내가 제일 좋아했던 6점짜리 그분 있잖아. 그런 신선함이 없고 그냥 어디서 어, 많이 다 보고 그냥 있 요즘에 이렇게 입지 그냥 이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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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라서. 맞아 뭔가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하죠. 근데 뭐? 이 바지를 약간 아, 저런 이런 걸 집, 아, 좋아하시나 이, 그러니까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너무 이렇게 헤엄치는 게 그니까 보이는 거야. 이것도 이제 아디다스 이거 많이 신거든요, 요즘에. 그니까요. 근데 셔츠랑은 근데 좀안뭐 어울리네. 그거를 가지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이거 산다? 안 저는 절대 안 삽니다.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를 내가 만약에 저 아디다스를 할 거면 저게 완전히 지금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가서 그죠. 구매를 고려해 보겠지만 어 굳이 지금 내 취향에 이거를. 뭐 옷은 되게 네, 잘 따라 무난한. 입으시네요. 예. HSS님 감사드립니다. 10,000원 감사드리고요. 일요일에 실시간으로 본건 처음인데 컨텐츠 너무 재밌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10,000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젊은 총각이네 이런 느낌? 맞아요. 젊은 젊은 총각. 총각이네. 그냥 패션 좋아하네 하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빵꾸 뚫린 니트 많이 입으니까 요즘에.
그냥 빵꾸 뚫린 니트 많이 입는데 그거 입었네. 그냥 그런 거 생각 들어, 난 솔직히. 그리고 남들 가는 데 갔네. 이거 뭐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사진이니까. 아, 제가 지금 지쳐가지고 좀. 어, 좀 빡치고, 이거 빵꾸 뚫린 나시 이런 거 있죠? 아, 그거 입었네. 뭐 약간 그런 느낌? 자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이 전 버전이 딱 이런 느낌으로 한동안 이거 여기다 많이 걸고 다니는 딱 그 스타일. 이때 다 모여 있네요 지금 친구들이. 이분이 계정 중에 이런 진짜 많아 이런 사람들. 성수 연방 성수동 성수 이가 성수 주민이시네. 여기 딱 여기 앉아 있네. 이분이 주인이에요. 이분이 주인이에요? 네. 근데 난 이건 좋습니다. 이게 질렛이라고 하나요? 이건 좋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이 체시 부츠는 더울 텐데 약간 갸웃해지는 부분. 너무 패션에 깔롱을 신경 쓰지 않았나. 근데 본인 네. 추구하는 세계가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되게 좀 그냥 그냥 네. 더 과감하게 가도 더 과감하게 가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느낌. 이건 두 번이나 두 번이고. 또 있고. 아, 또 갑자기 또 모델이 또 했으면 어떡해. ST 모델이잖아 이분도. 나 예전에 영상 찍을 때 스케이트보드 그러니까요. 연기를 한다고 네. 그때 내가 컨택했던 분이거든. 에이, 모델 나 있으면 또 할 말 없지. 봅시다. 근데 모델 특! 머리가 예사롭지 거예요. 않음. 감도를 살리기 위해서 얼굴 가리고 봐야 될 것 같아. 모델 같으니까. 눈썹 민 거야? 탈색해서 안 보이는 거. 아, 그런 거야? 네. 이거 봐봐 모델. 아, 모델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여기 나 있잖아. 그러네요. 나랑 촬영하고 같이 했거든. 얼굴 크기 차이 봐. 표정이 근데 나 너무 더워가지고 이날 미소.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 크기 차이 봐. 아, 도케이님 10달러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네. 냉장고 청소하며 시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케이님 냉장고 청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두 찍는 거 하여튼 신소연이랑 그때 갔었어. 신소연 되게 좋아했어. 맞아 맞아 봤어요. 아, 그때 생각나네요. 승하나 잘 지내니? 이거 레전드예요 이거. 나 이거 살라고 했었거든 예전에. 오, 딱 완전 대표님 스타일. 이게 실제로 입으면 그냥 너무 흑인 같아. 그래도 키가 크시니까. 이게 한 3년 전에 나와가지고 되게 예뻤는데 이거 루이비통 아닐걸? 이게 루이비통에서 원래 처음 나왔어. 아니, 루이비통 아닐 거야. 아반떼를 입어봐. 맞네, 루이비통 맞네. 되게 예뻤는데 이거 비슷한 거 엄청 많이 만들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아, 그때 안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 엄청 했지. 여자 라스트. 아,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여러분 건데. 미움이 입으셨고. 너 지금 당 떨어졌니? 아니요. 아니 근데 좀 더 다른 꼬레주랑 미우미 완전 그냥 트렌디한 걸 다 함축해서 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은 이분이 제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일 관계로 미팅을 해서 만나신 분, 만난 분입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진짜. 되게 멋있고. 아무튼 어떻게 여시같이 조금 핫하다는 트렌드라는 분 트렌드의 티그자만 딱 들리잖아? 그러면 어느 날 딱 그 다음날 피디에 올라와 자기가 입고. 맞아요. 자큐무스 그때 나이키도 막 하시고. 자큐무스 나이키도 그때 하시고 아무튼 맞아. 엄청 빠르신 분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즐기시고 소화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자큐무스. 이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랬잖아. 네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저보다. 네. 저 나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뭐 안 물어보지. 네. 근데 결혼도 하시고 뭐 그러신 분 같은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자크미스 이거 그 제니가 입었었던 거 이런 거까지 입으시고 팀장님이신데 저렇게 과감하게. 그러니까 팀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너무 수화를 잘하시고. 여기 여기 우... 아, 봐. 미팅하고 미팅 후 포토스팟에서 하냐? 이거 미팅하고 찍은 거거든. 오, 여기가 되게 잘 나오죠, 사진. 백이 깨끗해갖고. 맞아요. 이봐. 아, 진짜. 이게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팀 되게, 예. 이름에도 되게 오래부터 이쁘죠? 예, 오래 딱, 오래 딱 봐도 네, 예쁘지 않습니까? 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되게 예쁘죠. 제가 보고 볼 때마다 되게 참고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보시면 완벽합니다. 색감이랑. 그니까요. 이것도 신으셨죠, 지금? 그니까 버킨스탁도 너무 잘 어울려. 이걸 이렇게 맞추기 힘들거든. 진짜. 이거 언제 작년인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와. 26주? 그거 아닌가? 아니, 아닌 것 같아. 이번 연도 올해 초에. 초네. 이분도 참고할 거 많으니까 이분 계정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이게 딱그 집업에다가 진주 목걸이. 이런 거 되게 이게 토템이랑 막. 토템이네.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옷 입는 거를. 아, 패딩이 앵키앵키인가? 그거구나. 맞네. 진짜 트렌디한 거를 딱 또, 그러니까 딱 그, 그러니까 입은 거 그러시네. 보면 딱알수 있어. 아, 이거 되게 떴구나. 그러니까요. 요즘에 핫하구나. 그러니까요. 여자분들은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실제로도 멋있으시고, 맞아요. 쿨하시죠, 딱 쿨하시고, 완전. 얼굴도 되게 예쁘십니다. 지금 맞아요. 수줍어서 얼굴 다 가렸는데 얼굴도 되게 예쁘시고, 그분 닮았어요. 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의 고모. 메리 제인 고모. 네. 오케이. 너 힘들지? 어우, 이거 어떻게 항상 하세요? 개 힘들지? 시간 진짜 근데 빨리 가네요. 벌써 1시 그만해, 그만하자 이제. 반이야. 와. 자, 오늘 이래서 구독자의 패션을 알아보았고요. 2시간 했나? 2시간. 2시간 방송했고요. 네. 구독자의 패션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일 마지막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컨텐츠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MD입니다. 네, 글로리어스 워커 글로리어스 워커. MD입니다.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글로리어스 워커 좀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 부족하지만. 형왜 늙었냐고? 그냥 왜 늙었냐고? 그날 피곤해서. 피곤해서? 지금 피곤해 보이세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휴가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컨텐츠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 라이브는 다음 주 라이브도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이거 정기적으로 할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라이브도 컨텐츠 정해가지고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주제를 가지고 돌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만 여기까지 네. 하고 퇴각. 고고. 유바. 잘 자요. 유바. 해주시고.